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이 3일이잖아요. 근데 미증시는 아니군요. 월요일 어차피 밤에 열리니까 네, 3일 꽉 쉬시겠네요. 근데 또 쉬면서도 또 아니, 쉬는 뭐, 게 쉬는 게 아니시죠? 월요일날 미주알 고주알 없습니까? 예. 아, 정말 안타깝네요.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예. 일정 다 빼놨는데 말입니다. 할 수 없이 예. 또 일정을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 출근할까요? 아니요, 제가 차라리 예. 일정을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키움증권 문이 닫혀 있어서. 예, 닫혀 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어서. 예, 예. 예. 아쉽지만 예. 저희는. 아, 네,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한국 놀 때 미국이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정말. 전 상관없이 미국은 열립니다. 예. 정말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그 휴장일이 좀 다르다라는 네, 점 네네. 우리 청자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 미주알 고주알은 쉬지만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방송은 안 쉬시죠? 쉬세요? 우리 설마 쉬세요? 이영 교수님이 하시겠죠.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안 하시고요? 네. 그러고요. 두 분도 지금 안 하실 거면서 그렇죠. 저한테 지금 네, 출근하라고 네.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원래 미국 하는 분들은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도 좀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쉴 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진짜 너무 웃긴 게 아니 왜 미주알 고주알 월요일 안 하냐고 너무 당당하게 여쭤보셨는데 지금 아, 갑자기 아니, 저희는, 본진에서도 안 네. 하시는. 아니, 그 본진에 저는 모든 업무의 기본을 키움증권으로 기본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적인 아주 사소한 뭐 유튜브 얘기는 안 하는데 야, 굳이 이렇게 빠져나가십니까?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이렇게 빠져나가십니까? 예정돼 있습니다. 문문현답입니다. 아 월요일 10시에 미주미 네. 예정돼 있다고요? 네, 예. 장 부장님은 지금 넌 처음 듣는 소리인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신지 예, 쉴 때는 쉬고 네. 일할 때는 일하는 우리 네. 미주미 그리고 또 미주알 고주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의 시장 움직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베스트 종목, 워스트 종목 각각 세 종목씩 여섯 종목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볼지 먼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베스트 종목으로는요. MGM 리조트 그리고 페덱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보겠고요. 워스트는 일루미나 뉴몬 코퍼레이션 넷플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부터 좀 보죠. 워스트부터 볼까요? 예. 워스트부터 볼 건데 네. 사실은 여기 하실 때 이거 볼 때 워스트가 이 주가 수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안 좋은 게 아니다. 많이 빠진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다. 네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루미나부터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루미나가 그 희귀병에 좀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알츠하이머병 아십니까? 네, 알죠. 뭐 그런 것들 만드는 회사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조도 잘 안 되고 판매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 보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뚝 빠져갖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 궁금한 게 네네. 알츠하이머가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이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매출이 줄까요? 병원도 문을 많이 닫았고요. 약국도 문을 많이 닫았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의외로 헬스케어가 약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병원도 많이 문을 네. 닫고. 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저희가 제일 선호했던 것 중에 그 ETF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가 의료기기 ETF이잖아요. IHI. 메디컬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는 상관없이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중국도 네. 병원 많이 짓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의료기기가 많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뱅크럽시를 신청한 거, 파산 신청한 거가 개인 병원들이나 중간급 병원들이 뱅크럽시를 많이 신청했어요. 아... 우리나라도 병원을 안 갔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꺼려지죠. 네, 꺼려지죠. 네. 그리고 일반 의약품들이 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OTA라 그래갖고 뭐 일반적인 진통제, 감기약은 팔렸는데 말씀하신 전문적인 치료대, 병원을 가야 된 분들이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맞아요. IH도 주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그런 건 상관없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 구분해야 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반 의약품들 있죠. 일반 의약품들은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막 신약을 개발한다는 애들이 또 좋아진 그렇죠. 거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수만 가지 이제 투자하고 그 진단을 위한 진단 기기를 설비를 테스트하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그리고 에봇 메드트론 이런 것들을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약간씩 다 어렵지만 다릅니다 지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일루미나는 조금 알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루미나가 저렇게 떨어져서 짜증난 분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그게
캐시우드가 좀 짜증났어요. 왜요? 왜냐면 아크 인베스트에서 일루미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저의 그냥 저 제가 네. 뭐 뉴스나 뇌피셜로 보면은 네. 미국에서 네. 이 알츠하이머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많죠. 발견하는 네.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발견되는 걸 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왜 조금 매출이 좀 이번에 좀 안, 생각보다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100%를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알거든요. 전문 지식을 갖고는 아직 네. 의료 지식은 없는데 네. 중국의 경쟁사들 하면서 관련된 상품의 단가가 좀 떨어졌어요. 오늘. 아. 경쟁자들 나타나면서. 네. 제가 어떻게 그런 거 아냐면 캐슈드가 고 자기네가 보유한 상품들을 자산들이 리뷰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듣고 말씀드리고요. 캐시우드는 뭐 여기저기 빠지지 않는 인물이 네. 되는군요. 어쨌든 그런데 경쟁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시장이 다시 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관련해서 병원이 네. 다시 일반적인 이런 의료 관련해서 활발하게 더 영업활동이 되더라도 그러면 약간 또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계속 수준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똑같은 선진국화되면서 그런 관련된 병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도 아쉽지만 사실이고 아쉽지만 다이어비티스, 당뇨도 마찬가지고 혈압약 또 마찬가지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이걸 보게 되면 뚝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빠진 다음에 옆으로 기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걸 사야 되는지. 아 여기서 다시 예, 또 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올라갈 너무 거라고 하는 예 그렇게 거죠? 보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실적이 한번 못 나오면 네.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네. 상황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런 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가 올라간 기업들 있죠. 그런 거 좀 투자하시라고 조언. 애플 같은 거 하셔야죠. 애플 그렇죠.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물론 뭐 종목별로 네. 다르긴 하지만, 약간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뭐 바닥 다지기란 뒤에 단기적인 반등 뭐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실적 베이스로 가는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좀 회복된 것을 보고 나서 접근해야 된다. 네, 왜요? 그렇죠. 왜요? 감동받고 있습니다. 뭘 감동받아요? 100% 옳은 말씀이시죠. 그래 제가 네. 어디도. 잠깐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2천조 원 시장과 7경 원의 시장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모두 시적을 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전 아닙니다. 손들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 광고에 얘가 뭐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들 다 예라고 할 때. 다들 다 예할 때 아니요. 네. 노.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들 다 예라고 하면 나도 예라고 해야 된다. 미국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미국 투자할 때는 대세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워스트 종목은 일루미나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뉴몬 코퍼레이션 보도록 예, 뉴몬.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 교수님께 많이 말씀하셨던 예, 금광업체인데 네. 사실은 이제 금이 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제 순위로 올라오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 달러 강세가 가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금값의 연향을 받았다. 연동해서. 예, 그래서 네. 연동해서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같이 빠지는 게 은도 같이 빠졌어요. 은값도 예, 빠졌기 금, 때문에. 은까지. 근데 이거 회사 이름 뉴모 마이닝 아니에요? 예. 정말 진짜 대단하신 거죠. 진짜 대단하신데. 이런 걸 아시는 분이 없거든요. 예, 없는데 진짜. 아, 진심. 예. 진심.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뉴먼 마이닝의 회사가 맞았었는데 네. 세계 전 세계에서 2위 회사였어요. 2위 회사. 캐나다 소재 2위 회사인데 이게 재작년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걸 입부한 회사가 대상이 골드 코퍼레이션이에요. 아, 그래서 뉴먼 코퍼레이션이 네, 그래갖고 지금 세계 1위가 됐고 다만 1위가 됐지만 S&P 500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캐나다 회사. 이 말씀을 이전에 한번 해주셨잖아요. 아, 15번 됐죠. 그 네. 협병 얘기를. 네. 2위 회사가 베럿골드고 베럿골드가 2위 회사지만 S&P 500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금융회사.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금값에 연동이 되는 사실 저희는 네, 금 투자할 때도 네. 이런 뭐 금 관련 ETF도 있지만 관련한 금광 채굴하는 회사를 맞습니다. 투자하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금값 하락에 연동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항상 최근에 베스트 종목으로 올라왔던 넷플릭스가 오늘 워스트 종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주간으로는 5%가 빠졌는데요. 이걸 왜 했을까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물어봐야죠. 좀 발상해요. 왜 넷플릭스가 워스트인가요? 끝에 워스트 중에서 베스트를 하러 갈 때 이거 하려고. 고민을 맞추신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즈니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넷플릭스가 1억 9,300만 명의 구독자, 여기는 지금 1억 명의 구독자 아닙니까? 약간 반대 개념이죠.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쵸. 넷플릭스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면 1, 2분기 때 워낙에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3, 4분기 때는 상대적으로 좀 실적에 상대적인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보시면 있죠. 되겠죠. 왜냐하면 워낙 1, 2분기에 워낙 그 깜짝 실적을 두 번이 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3분기는 발표한 게 아마 250만 명 정도로 확 줄여놨어요. 네. 그래서 맞을 거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감소할 수도 있어요.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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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어떤 분들은 안 본다 얘기하는 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미국은 다 성숙으로 들어왔어요. 다 봅니다. 다 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본다 보시면 돼요. 네. 테레비를 아예 안 본다 하시는 분 빼놓고는 다 본다. 그러니까 할머니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 중에서 그냥 매번 뉴스나 보고 똑같이 이런 분 제약은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머징 마켓이나 다른 나라인데 조금 줄겠지만 이번에도 커진 건 다른 나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한 번 간 길은 안 돌아오거든요. 다시 지금은 이걸 끊고 케이블 본다? 다시 끊고 지하상품만 본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쉴 수는 있겠지만 네. 넷플릭스의 세상은 앞으로도 상당히 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뭐 오늘도 무슨 프로젝트 파워라고 넷플릭스 네. 영화 네, 그렇죠. 데이비드 폭스 나오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이런 컨텐츠들을 굉장히 또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뮬란도 뮬란인가요? 맞나요? 아니 뮬란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죠. 물론은 어쨌든 네. 디즈니도 그런 것처럼 여기도 네. 이제 자체 이 영화나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여기서만 볼 수 있게 이런 콘텐츠를 오픈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콘텐츠로서 더 많아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저도 오늘 이거를 마지막에 하려고 네네. 했는데 넷플릭스는 딱 이런 말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넷플릭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번 네가 뭘 봤기 때문에 추천한 영화나 미드가 한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럼 대부분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왜요? 좋아하는 걸 뽑아주거든요. 그게 대부분이 뭐냐면 영어로 네. 넷플릭스의 사람 AN 이런 게 붙잖아요. 모마는 사람. 넷플릭스의 안이란 말이 있어요. 넷플릭시안. 네. 내가 넷플릭시안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인공지능 한다. 그런 의미. 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다 데이터를 그걸 잘 분석해서 잘 제안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를 다닌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넷플릭스는 그 정도로 완벽한 사람들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그런 관련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는 이기긴 쉽지. 이길 콘텐츠 업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교수님 요거 요 콘텐츠도 단독입니까? 요 단독이에요. 그런 얘기는 제가 한 3년 전에 많이 했는데 최근에 한 번도 안 풀었습니다. 최근 단독. 에, 최근 맞습니다. 6개월 내 단독. 솔직히 뭐 넷플릭스는 얘기한 적이 별로 최근에 없으시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죠. 네. 저는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드가드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올드가드. 그러니까 요새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네, 제가 뭐 할 게 없죠.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뭐 어제 또 갑자기 또 여행 얘기가 나왔고 갑자기 또 울컥했죠 방에.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네. 아 넷플릭스 본다. 네, 사실 봤어. 시간이 순삭되잖아요. 시리즈물 하나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금방 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기러기 아빠 장석 본부장님의 네. 애환까지 네. 넷플릭스가 또 다독여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예, 워스트지만 잠시 후에 또 네. 이미터부터 공개했네요. 네, 워스트 중에서도 좀 꼽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잠시 후에 조금 더 해보겠고요. 베스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MGM 리조트부터 볼 텐데. 아, 이제는 이제 뭔가 그런 뭐 카지노, 여행, 레저 네. 이런 네. 쪽이 또 올라오네요. 이번 주에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26%로 끝났는데 물론 뭐 오늘도 조금 쉴 수도 있었는데요. 네.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은 빅테크도 빅테크지만 결국은 빅테크 말고 다른 것들도 가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사상 체육관을 가야 되거든요. 네. 어찌됐건 한쪽으로만 간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쵸. 기술주를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MGM 리조트도 마찬가지. 소위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위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피해를 본 것들. 그건 이제 영어로 보면 에픽 센터란 말을 쓰는데 그만큼 최대 피해본 집단들이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모을 거기까지 반등했다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주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한 주가 아니고요.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부터 그렇죠. 어제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저는 이번 네. 주에 월부터 목요일까지라고 네.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와 진짜 지난주. 너무 대단한 디테일합니다 진짜. 여도는 제작진이 알려주셨어요. 예, 제작진이 알려주셨고요. 네. 예, MGM 리조트 그런 관점에서 뭐 MGM 리조트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뭐 여행, 항공, 네. 레저 이런 똑같습니다. 종목들이 네. 좀 바닥권에서 이렇게 네.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페덱스 어떻게 좀 택배 네, 그렇죠. 물량이 페덱스랑 UPS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살아나는 그쵸. 건데 어찌 보면 이거는 극히 상식적으로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최근에 재료가 됐던 것은 페덱스도 UPS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좀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맨들 이렇게 할 때 보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라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조금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값을 더 쳐줘요. 그분들한테.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FedEx나 UPS가 그런 시스템을 했어요. 너무 많이 몰리고 그럴 때 조금 더 비싸게 차지합니다. 보내든 받는 물건을 받을 때부터 그러면서 실적이 확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적이 상당히 더 좋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저기서 목표 주가를 업시키는 것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FedEx나 UPS에 대한 요즘 긍정적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쇼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제 택배, 물류 이런 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덕분입니다. 오늘 때마침 오늘 마침 택배 기사분들 다 쉬는 날이에요. 그 기념을 한 겁니다. 예, 우리 그래요?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제 새벽에 일찍 배송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혹시 이 방송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유독 오늘 더 응원을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 생각난 거면 사실 그거 진짜 그분들은 정말 십몇 년 만에 처음 오는 쉬신 날이잖아요. 진짜 고마운 일인데 사실 저희 개인적인 일은 딱 오늘 저희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씀이 곤란하겠지만 저희가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물건이 어저께 나왔어요. 아~ 오늘부터 주문하실 수 있는데 진짜로 월요일부터 순서적으로 배송이 월요일날도 안 나가요. 월요일은 오늘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안 나가요. 근데 또 일부 택배 회사는 월요일이 월요일이라서 우리는 국가 공휴일이지만 우리 택배 기사분들은 또 빨간 날이 아니라서 되는데, 더 쉬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늦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있거든요. 그게 오늘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선물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택배 기사분들도 얘기하다 보니까 페덱스 뭐 열심히 모두 다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뭐 관련해서 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입니다. 이것도 우리도 본부장이 또 저보다 전문이시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와이프랑 꿈이 이거 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애처가세요, 그렇죠? 뭐 애처가 그렇죠. 애처가인데 자칭입니다. 하여간 하고 싶은 솔직히 저는 항공은 타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근데 저는 크루즈는 별로 탈 생각이 별로 저는 없어요. 저는 무서워요. 네, 타이타닉을 봤던 기억이 너무 강력해서. 아니 그게 뭐냐면 비행기는 이렇게 그래도 뭔가 내리기 배는 한번 딱 뜨면 진짜 딱 고기만 딱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중간 중간에 나라별로 정박해서 있죠. 정박이 있지만 약간 떴는데 뭔가 문제 생기면 그대로 그 바다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을 약간 트라우마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이분이 지금 CEO인데요.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리차드 페인이라고 써있네요. 써있네요, 리차드 페인. 이분이 못 봤어요. 1988년부터 이 CEO 자리 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부무장님 이 정도 안 보이세요 지금? 아니 저 그거 봤어요. 가려진 거죠? 네, 펜트 업 디멘드라고.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될 거 같냐? 또 이분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수요가 뭉쳐 있다는 거예요. 딱 건들고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지금 가고 싶으신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게 누르는 게 터지면 의외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딱 한마디 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얘네가 올라가니까 항공 올라가고, 항공 올라가니까 호텔 올라가고, 부킹 예약한도 올라가고, 카지노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는. 근데 이리차드 선생님은 여기 CEO시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포인트죠. 좋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그 말 자체 폭발적일 것이다. 팬텀. 그 워딩을 딱. 그 워딩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관련한 또래 기업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주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 상황에서 이 항공이나 뭐 여행주, 크루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단기 반등은 있었지만 좀 이렇게 뒤로 밀려줬던 근데 최근에 이제 항공주 많이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크루즈 쪽이 관심을 안 받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셨고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뭐 앞으로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떤 뭔가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적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분위기. 안 되죠. 이건 이분은 실제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저분 연세에 있기 때문에 주위에 연세 은퇴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이제 열심히 타려고 그러겠죠. 많이 할인도 엄청 할 겁니다. 제가. 엄청 하겠죠. 할인은 진짜 엄청 하고요. 항공료도 할인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실 분들은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캐나다에 지금 갔다 오는데 개인적인 일을 갔다 오는데 비행기 타고 가세요? 비행기 타고 가죠. 그 항공 요금이 10년 전보다 쌉니다 지금. 캐나다 엄청 비싸졌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엄청 싸졌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바글바글해요. 왜냐하면 편수를 워낙 줄였고 움직이기 때문에 꽉 풀부킹 대부분이고요. 국제선 있죠. 한번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 그래요? 상상 초월 이하 가격으로 지금 다 나옵니다. 모든 클래스가 다요?
네. 오. 우리 멀리 가면 되네요. 14일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저희가 눈을 쓰고 다시 보고 확인하고 확인을 또 했습니다. 혹시 뭐 영이 뭐 사라지거나 뭐 이 정도인가요? 영이 사라지진 거예요? 않지만 단위는 바뀔 수는 있죠. 분명히. 100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 확 바뀔 수 있죠. 네. 엄청 알겠습니다. 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자가격리 있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쉽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베스트 워스트 종목 세 종목씩 봤는데 베스트 중에 베스트, 워스트 중에 베스트를 골라볼게요. 말씀 나하셨잖아요. 네, 저는 넷플릭스를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네. 아, 할 게 없어요. 제가 넷플릭스 되게 좋아하고 지금은 제가 하루에 한 번은 보거든요. 잠깐이라도. 네. 예, 그게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전 베스트 중에서는 살 거 없어요. 오늘 전 하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어찌됐건 많이 낙폭과대 정도고 페덱스는 좋은 회사인지는 아는데 페덱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도는 없습니다. 예. 그럼 또 뭐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중에 베스트를 꼽아보자면 뭐 블랙락? 아니, 뭐 애플 지금은 가장 좋은 건 역시 애플을 네. 오늘도 사상 최고 같은데 오늘 딱 보는 느낌 딱 그거 아닙니까? 팀형과 일란형의 보여준 힘. 아니 저는 사실 예전에 우리가 넷플릭스가 이럴 줄이야 했는데 이제는 애플이 이럴 줄이야예요. 아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도 뭐 팔리겠어? 잘 안 팔리는데 했는데 이게 복병이 너무 많았던 거죠. 정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마련되고 있고. 참고로 애플은 오늘 그 시가총액이 1조 9,700억 달러거든요. 네. 손만 뻗은 게 아니라 발 뒤꿈치만 들면 지금 2조 달러이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저희가 월요일은 없지만 화요일날 방송할 때만 2조 달러 시대를 최소한 장중 찍고 있을 것 같아서 그죠. S&P 500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S&P 500도 뭐 늘 준비되어 있고 스치면 그냥 스치면 가죠.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스치면, 손대면, 뻗으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참 많은 시장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켜만 보지 마시고 뭔가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오늘 밤 뉴욕 증시에는 뭐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오늘 하나 나옵니다. 소매 판매 1.8%가 나올 것 같고요. 전월보다 조금 내려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게 결과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으면 좋은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손 뻗어볼 그런 종목을 보기 위해서는 US 스탁 좀 이용해 봐야 될 텐데 어떤 서비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케어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잘 이해 못하시거든요. 한국에서는. 미국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제도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거나 나이가 먹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가 잘 되는데 지금 보시면 주당 수익 한번 표로 보세요. 차트를 보지 마시고 주가를 보지 마시고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버티컬 아닙니까? 거의? 버티컬이죠. 버티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버니 샌더스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얘기했던 지금 뭐 모듈이나 메디케어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딱 저 회사입니다. 딱 저 회사요. 기억하셔야 돼요. 의료보험 기업인데요. 의료보험을 조금씩 더 완만 더 확대하려는 우리 또 바이든 쪽에 그런 게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까지는 아니지만 약가 인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약가 인하로 제일 좋은 건 누구겠습니까? 의료보험 회사거든요. 의료보험 회사가 제약사한테 주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뿐만 아니라 찾아보시면 의료보험 관련된 거를 모아놨어요 또? 있죠. 아, 뭐가 있습니까? 뭐 ETF 또 있어요? 그것도 화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감지만하게도 볼 수 있게 또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관련해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S 스탁 서비스에서 발굴한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US 스탁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